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이 들려지게 해주셔서 우리로 순종하는 자식이 되어 우리의 삶을 또 우리의 공동체를 바로 세워가게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올 들어 대통령 선거가 있었고 또 지난 주간에 지방의회 의원 선거가 있었습니다. 어, 선거 결과는 어, 민의를 보여주시는 것이라고 하지만은 아, 좀 채로 어, 지역색을 벗어나기가 어렵고 세대 간의 그 생각 차가 아, 좁혀지지를 않고 어, 계층 간의 갈등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우리 사회가 또 우리나라의 그런 결속력들이 여러 가지 이러한 요인들로 약해져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이 너무나 빠르게 변화되고 있고, 또 복잡해지고, 다른 신념과 또 서로 다른 생각들이 모여서, 그래서 잘 조화를 이루면서 함께 잘 살아갔으면 좋겠다. 함께 잘 살아가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고, 바라지만은 현실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꾸 한쪽으로 치우치고 결집하고 또 그래서 반목과 충돌이 끊이지를 않고 우리의 삶은 점점 더 소란스러워지고 불안정해지고 힘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삶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사람은 관계에 존재입니다.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아무리 뭐돈잘 벌고 남 부를 것이 없고 재능이 뛰어나고 뭐 부자고 그렇다 하더라도 관계가 틀어져 버리면 그 삶이 행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전에는 아이들이 학교 가는 것을 좋아했어요.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그냥 신나게 학교를 갔습니다. 왜냐하면 학교가 관계를 중요시하는 공동체였기 때문입니다. 공부 잘하는 애와 못하는 애가 친구가 될수 있었어요. 얼마든지. 그런데 지금은 공부, 공부. 공부가 우선이 되고, 공부가 전부가 되고, 그러면서 학교는 더 이상 행복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교회도 다르지가 않습니다. 교회의 규모가 크건 작건 간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이 충만하고 또 교우들과 함께 나누게 되는 교제에 또 즐거움이 있고 함께 주와 주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그래서 그것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교회 공동체를 건강하게 해주었는데, 지금 교회는 그 함께라는 공동체성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라는 교회라는 그런 관계가 실종되고 약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이 흔들리고, 우리 삶이 행복하지 않은 것은 학교가 가정이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흔들리고 무너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그 어느 때보다도 물질적으로 더 나은 환경에 있지만은 사람들은 오히려 빈곤과 불행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진심으로 나의 기쁨과 나의 슬픔을 같이할 사람이 인생을, 삶을 함께할 공동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 가정은, 우리 교회는 어떤가요? 어떻게 하면 우리는 무너지는 가정을 바로 세우고 교회를 온전하게 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학교를, 이 사회를, 우리나라를 바르게 세우는데 기여할 수가 있을까요? 공동체를 바로 세우려면 그첫 번째가 무엇보다도 먼저 뜨겁게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 6절 말씀에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 앞에 수식하고 있는 것이 바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하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주신 사랑의 개명은 우리가 세상에서 배운, 세상에서 알고 있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이라는 단어는 같지만, 같은 단어를 쓰고 있지만, 주님은 우리가 서로 사랑할 이 사랑에 대해 전혀 새로운 의미를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배우고 알고 경험한 사랑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 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 계명을 주셨습니다. 본문에서 베드로 사도는 주님과 똑같이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합니다. 사랑하는데 너희가 뜨겁게 사랑하라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서로 사랑하십시오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이 말을 뭐못 알아들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세상이 말하는 사랑과 다르다 다른 사랑이다. 다른 사랑을 하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것이 어떤 사랑이냐? 본문 22절은 베드로가 말하는 뜨거운 사랑의 특성입니다. 그 첫째가 진리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것은 아무나 할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 다 하는 그런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무너지고 약해지는 공동체를 다시 일으켜 살려 세우려면 너희가 뜨거운 사랑을 해라. 그 사랑은 바로 진리에 순종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만이 뜨겁게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기 영혼을 깨끗하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뜨겁게 사랑하려면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두 번째 특성이 자기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다. 마음을 깨끗하게, 마음을 순전하게, 영혼을 깨끗하게 해라는 거예요. 자기 영혼이 깨끗하지 않으면 이 사랑하라는 명령을 따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특성은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뭐 뜨겁게 사랑하는 말이나, 뭐,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는 말이나, 뭐, 똑같은 말을 중복해서 쓴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는 위선 없이, 가식 없이, 진실되게 형제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거짓없이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만이 뜨겁게 형제를 사랑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세 가지 특성을 갖춘 사람, 그 사람은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 사람은 자기 영혼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깨끗하게 합니다. 그 사람은 가식 없이 위선 없이 진실되게 내 옆의 형제를 사랑하려고 노력합니다. 이런 사람이 뜨겁게 사랑할 수가 있고 이렇게 뜨겁게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만이 공동체를 살릴 수가 있고 바로 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과 교회를 바로 세워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사회가 바로 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먼저 뜨겁게 사랑해야 합니다. 뜨겁게 사랑하기 위해서 진리에 순종하고, 자기 영혼을 깨끗하게 하고, 위선과 가식 없는 진실한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그렇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더 작게 여러분이 속해 있는 셀 그룹에서 직분 가운데서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뜨겁게 사랑하기를 연습하는 것입니다. 실천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공동체를 바로 세우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22절에서 너희가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하고, 그리고 23절에서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서로 사랑하라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니오, 썩지 아니할 시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가 거듭난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거듭날 수가 있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오직 말씀만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본문 24절 25절에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영광이 꽃과 같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풀과 꽃은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성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볼수 있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자랑하는 영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성공이, 그 영광이 얼마나 화려하게 보입니까? 그러나, 세상의 모든 성취는 결국은 풀이 마르고 꽃이 시드는 것 같이 언젠가는 다 마르고 떨어지는 것입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합니다. 우리가 거듭난 것은 이 세상에 결국에는 마르고 떨어지는 썩어지는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거듭나게 한이 말씀을 영원한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을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서 그냥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사모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간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저절 사모하라. 저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데 어떤 자세로 사모하느냐? 간난 아기 같이 사모하라. 갓난아이가 엄마 저절 사모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갓난아이는 저절 먹을 때까지, 배가 찰 때까지 그치지 않습니다. 울음을. 만족할 때까지, 저절 먹을 때까지 울음을 그치지 않습니다. 성경은 바로 우리가 이런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앞서서 뜨겁게 사랑하라고 명령을 했는데 왜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고 할까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자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거듭나게 합니다. 말씀이 우리 영혼을 깨끗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진리의 사람이 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사모할 때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모든 위선과 가식을 벗겨냅니다. 그 결과 우리는 피로써 뜨겁게 서로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누가 할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만이 할수 있기에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무너진 공동체를 바로 세우려면 약해진 공동체를 온전히 하려면 건강하게 하려면 우리는 뜨겁게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뜨겁게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새기고, 말씀의 은혜에 잠기도록 하십시오. 말씀의 눈이 열려지고, 말씀의 마음이 밝아지고, 정직해지고, 지혜를 얻을 수 있도록, 꿀과 송이 꿀보다 더단 말씀의 맛을 볼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부간에 서로 깊이 사랑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남편과 아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잠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서로 사랑할 수 있게 해줍니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 수 있게 해줍니다. 정말 주의 교회를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싶으십니까? 건강한 교회, 바른 교회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한피 받아 한 몸이 된 지체를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하, 사랑하고 싶은데 정말 좋은 신앙인 형제 잠에 교회가 되고 싶은데, 야 그게 또잘안 돼요. 잘안 맞아요. 저 사람하고 너무 안 맞아요. 잘 부딪혀요. 삐걱거려요. 비결이 다른데 있지 않습니다. 그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잠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에 내가 잠겨 있어야 합니다. 말씀에 깊이 잠기는 복.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에 잠겨서 서로 사랑하게 되는 이 복을 우리 모두가 알고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공동체를 바로 세우려면 뜨겁게 서로 사랑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한 가지 더 버려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버려야 할까요? 베드로는 우리의 사랑을 방해하는 다섯 가지 죄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과 삶을 방해하는 많은 죄가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방해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특히 우리의 관계를 파괴하는 것. 내 옆의 지체를 사랑하기를 방해하는 다섯 가지 죄가 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이라. 자, 악독이라고 했습니다. 악독은 마음에 있는 모든 악한 것을 총칭한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악한 것이 있으면, 내 마음에 악한 것이 가득 차 있으면, 어떻게 내가 내 옆에 지체를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 안에 악한 것이 가득한데, 어떻게 남편을, 아내를,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를 대개는 다 상대방에게서 찾습니다. 니 탓이라고 합니다. 자기 자신을 먼저 잘 돌아보지를 않습니다. 사실 문제가 생기면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을 먼저 살피고 돌아봐야 하는데 그것을 안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꾸 상대방의 허물만 보입니다.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관계가 벌어지고 공동체가 무너지게 되는 요인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을 먼저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 안에 악한 것이 없는지 먼저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버려야 할 것은 기만입니다. 기만이란 교활하게 쉽게 남을 배신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럴듯하게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려면 관계를 회복하려면 좋은 관계가 되려면 기만을 버려야 합니다. 또한 외식도 버려야 합니다. 외식이란 부정직하고 표리가 부동한 것입니다. 외식이라는 그 말이 본래 그리스에서 배우들이 연기할 때한 사람이 여러 역할을 하는 데서 유래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한 사람이 노인을 연기하다가 목소리를 바꾸어서 젊은이를 연기하고, 남자를 연기하다가 여자를 연기하고, 배우가 많지 않으니까, 여러 등장 인물들을 한 사람이 여러 인물들을 연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외식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겉과 속이 다른 표리부동한 모습으로 사는 것을 외식이라고 합니다. 외식하면 진실된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 버려야 할 것이 시기, 시기심.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주목받는 것을 참지 못하는 태도를 시기라고 합니다. 부부 사이에도 시기합니다. 누가 더 잘났는지. 또 상대방의 잘난 것에 대해서 경쟁심이 발동하고 시기하고 그 부부관계가 어떻게 온전할 수가 있겠어요? 흔히들 그러잖아요. 처음 결혼하면 누가 먼저 주도권을 장악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실컷 교회를 다니고 믿음이 자라가고 삶이 변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가치관이 그대로 남아있어가지고 들었던 거, 봤던 거, 주변에 사던 거 그대로 하고 있어요. 주도권은 내가 잡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내 주도권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남편다운, 아내가 아내다운 삶을 하나님 앞에서 먼저 살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서로 잘났다고 경쟁하고 시기하면 어떻게 교회가 하나가 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신 복을 어떻게 누릴 수가 있고 교회의 사명을 어떻게 함께 감당할 수가 있겠어요. 시기하는 사람은 사랑이 무엇인지 알지를 못합니다.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고 합니다. 남을 헐뜯고 비난하는 말 험담하고 남의 명예를 떨어뜨리는 말 그럼 말은 정말 중요합니다.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자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다 말에 실수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뜨겁게 사랑하며 살고자 하는데, 이 비방의 말이, 우리의 잘못된 말이, 이것을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을 버려야 합니다. 버리기를 결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뜨겁게 서로 사랑함으로 우리 공동체를 바로 세우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정을 바르게 세우고 싶습니까? 가정을 무너뜨리는 세상의 온갖 도전과 유혹 속에 가정을 지키고 싶습니까? 여러분 자녀가 훗날 말하기를,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엄마 아빠를 내 부모로 주신 거야. 우리 엄마 아빠는 부조도, 부자도 아니고, 내 얼굴 봐라, 잘난 외모를 물려준 것도 아니고, 응? 특출한 재주도, 많은 재산도 물려주시지 못했지만은, 그런데 너무나도 소중한 믿음의 유산을 주셨어. 너무나도 아름다운 믿음의 가증이라는 유산을 주셨어. 이게 내가 받은 복이야. 내가 어릴 때는 잘 몰랐는데, 살아갈수록,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를 깨닫게 돼.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 여러분 이런 자녀 이런 부모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한국 교회가 걱정되십니까? 걱정되시죠. 할 말이 많지요. 우리 사회를 바로 세우고 우리 나라를 살리려면 교회가 우리가 먼저 바로 서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한국 교회를 영권이 약화되고 공독체성을 잃어버리고 있는 교회를 우리가 바로 세워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부터, 우리 가정부터, 우리 교회부터 바로 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가정이 바로 서고, 우리 교회가 바로 서지 않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우리 사회를 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말씀을 여러분의 걸음걸음에 올려 두십시오. 그렇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이 관계 속에 있습니다. 그 관계는 사랑으로 맺고 사랑으로 쌓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모든 것이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어느 추운 겨울밤, 한 여인이 갓난 아이를 품에 안고 언덕을 올라가는데, 갑자기 새찬 눈보라가 몰아쳐서 더 이상 걸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외쳐도, 어, 누구도 들을 수 없고 도와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 한 농부가 근처 더미를 짊어지고 그눈 쌓인 언덕을 넘어가는데 이상한 눈 떠미 하나를 발견하게 되고 그눈 떠미 속을 파헤쳐 보니 그 속에 알몸인 채한 여인이 얼어 죽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자기 옷으로 그 품에 뭔가를 감싸 안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옷을 열어보니 숨을 헐떡거리는 갓난아이가 있었습니다. 눈보라가 몰아치는 그 추위 속에 자신의 옷을 벗어서 아기를 감싸고 자신은 얼어 죽었던 것입니다. 농부가 그 아이를 데려다가 키웠습니다. 아이가 좀 자라자 그 어머니의 희생과 사랑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아이는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열심히 공부를 했고, 아무리 추워도 따뜻한 옷을 따뜻하게 입지를 않았고, 음식을 배부르게 먹지를 않았고, 피곤이 몰려와도 하루에 다섯 시간 이상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좀 나태해진다는 생각이 들 때면, 그 추운 겨울 눈보라 속에서 자신을 살리기 위해 애썼던 어머니를 생각했습니다. 아이는 나중에 변호사가 되었고, 나중에는 재무부 장관이 되었고, 그리고 영국의 제34대 총리가 되었습니다. 데이비드 로이드 조지 영국 총리 이야기입니다. 그는 자기 자수전에서 나는 죽는 날까지 어머니의 사랑을 잊지 않았고 그 사랑을 부모 없는 아이들에게 돌려주기 위해서 노력했다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사랑합시다. 뜨겁게 서로 사랑합시다. 주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그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그 사랑으로 우리가 오늘을, 내일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 사랑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그 사랑으로 남편을, 아내를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부모, 형제를, 자식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교회를,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신 그 사랑으로 우리가 가정을 바로 세우고 교회를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음같이 잘안 되지요. 사랑한다고 하는데 서툴러요. 말을 좀더 사랑스럽게 예쁘게 마음을 탁 이렇게 풀어지게 이쁘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마음은 안 그런데 말이 투박하기도 해요. 타이밍을 잘 놓치기도 해요. 너무 부족해요. 잘안될 때가 많아요. 여러분, 그러면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면 돼요. 말씀을 의지하면 돼요. 그러면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다가갈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말씀에 잠겨서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얻어서 우리가 다시 사랑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가정을 중수하고 교회를 온전히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우리 사회를, 우리 나라를 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복락을 누리면서 이 시대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삶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우리의 모든 관계들이, 이 사랑으로 맺어서 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